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날입니다. 12월 1일 날 저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요즘에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노사 간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타결됐다라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보면요, 이 지하철 타셨던 분들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다 그러죠. 특히 퇴근길에는 이 차량 배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서로 간의 시민들끼리 그만 타라 그러고 압사와 이런 위험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다 그럽니다. 서울 시민들 다행히 타결돼서 오늘 아침부터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안심하시고 지하철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철도 노조하고의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선이라든가 일부 구간은 아마 오늘이니까 내일부터 또 불편을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화물 연대 파업 문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 운임제도 점점 폐지하겠다 이런 대통령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참 희한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지하철 노조의 노사협상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안 하죠. 이건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서울시의 산하단체에서 합니다. 거기서 노사협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파업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왜 화물연대 파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좀 희한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건 당연히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건설부에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또 국토부에서도 이 관계를 담당하는 국장급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수석이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국무회의 소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뒤져보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잠시 뒤에 우리 김병상 기자께서 나오셔서 이 천공 동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천공이 이 문제와 대통령이 직접 이 화물연대 파업의 이 문제를 직접 대통령이 지시하고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자들 완전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검찰 독재 정권이. 자, 이 화물연대 파업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A 사건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수사를 받게 돼서 이 당시에 정준웅 검사죠. 이 사람이 한동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왔고요. 한동훈 그 아이폰이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데 아주 저항해갖고 난리가 났었죠. 아주 이 사건을 한동훈이라는 당시의 검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폭행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정당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 그 저항했던 그리고 정당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저항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유심칩이 정진웅 검사에게 손에 들어가고 그랬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아마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하고의 녹취도 다 나와 있었을 테고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했던 대화 내용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폭로가 됐을 텐데 이걸 끝까지 안 뺏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정준웅 검사를 폭행했다 이렇게 고소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과하십시오. 자, 해임건의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잠시 뒤에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시죠. 이종선 교수가 출연하셔갖고 이 화물연대 파업과 현재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선 교수 이후에
또 김영철 박사가 출연하셔갖고 한국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그에 대한 대책과 대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전문가 의견 두 분을 모셔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두 분의 출연 이후에 우리 인기 코너죠.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의 안변의 시간에서는 이 화물연대 파업 문제와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이 탄핵 문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해임건의안, 민주당에서 탄핵돼야 된다. 이 국민 70% 이상이 이상민 문책해야 된다. 민주당 논리는 어렵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유지하는 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그 산하 공무원들이 증언과 자료 제출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이죠. 자, 이상민 장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윤석열의 복심입니다. 충암고 후배, 4년 후배죠. 또 서울법대 동문. 그래서 좌동훈, 한동훈이죠. 우상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집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 아우하는 이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윤석열, 민주당 같은 소리 하냐, 버럭 화를 냈다 그럽니다. 또 윤석열, 장관 하나도 비호하지 못하냐, 국민의힘에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또 해외를 순방할 때 마치 보스가 자기 부하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하듯이 어깨 툭툭 치고요. 안심하고 충성해라. 이런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날렸다고 하죠. 자, 결국 왜 이상민을, 자기 복심인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앉혔을까요, 여러분? 간단한 거죠.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일환으로 이 경찰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취임하자마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상민 장관을 자기의 복심인, 고등학교 후배에다가 서울법대 동문인 자기 복심을 앉힌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공무원 노조의 83%가 이상민 장관을 처벌해야 된다, 파면하는 것을 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결의했죠. 바로 부하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장관이 아직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도 이상민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입건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즉시 입건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상민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 자, 이상민 장관이 계속 유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요, 그 행정 시스템은 계속해서 구태해지고 새롭게 개혁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타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의 탄핵 그리고 해임건의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부담감이 갈 것입니다. 물론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나 상당수 70% 국민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나온 것을 또 거부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바로 탄핵안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를 파면시키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개혁의 저항, 검경수사권 조정의 추진을 방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복심, 우상민을 이렇게 해서요, 정권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상민 탄핵, 그 다음에 한동훈 탄핵, 윤석열 탄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트여지게 된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